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FW 첫 대량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량 리뷰 컨텐츠는 팬츠! 룩북도 많이 보고 팝업도 직접 다녀보면서 입어보기도 하고 그중 제 눈에 띄었던 예쁜 팬츠들만 추려봤는데요. 다양한 팬츠들을 모아봤으니까요. 팬츠 추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코튼류 팬츠 먼저 추천해볼게요. 첫 번째는 토니웨게 하이 덴시티 커브드 멀티 포켓 팬츠입니다. 코튼 백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탄탄하고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밑단에서 살짝 플레어 핏으로 떨어지는 저 라인. 저 라인감 때문에 다리도 좀 길어 보이고 살짝 섹시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허벅지에서 무릎 쪽에 절개 디테일이 있는데 그중 요 길쭉한 절개 라인에 들어간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유니크했어요. 허리 쪽도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입기 편했어요.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 카고 포켓 디테일 말고 좀 유니크한 걸 찾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블랙이어도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알죠? 니트랑이랑 매칭해도 심심하지 않고 또 오묘하게 고급진 이 버건디 컬러감도 톤다운 묵직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노메뉴얼의 심벌 멀티 카고 팬츠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산 그 팬츠. 코튼 백으로 적당히 탄탄한 느낌의 원단감, 적당한 두께감이라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에 곱창 지는 기장감, 힙하고 캐주얼한 느낌 할 때 요 바지 하나면 딱이거든요. 멀티 카고 팬츠답게 카고 팬츠 디테일인 포켓이 여기저기 막 있는데 과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팬츠 하나로 확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또 허벅지 뒤쪽을 보면 노메뉴얼 심벌이 뽀짝하게 들어가 있고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포켓 디테일이 많아서 그냥 티셔츠 하나만 걸쳐도 힙해. 남성분들이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카키 컬러감도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은 거 아시죠? Stal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디바이스 콘트라스트 팬츠입니다. 요 제품은 아직 출시 전인데 너무 실물 제품이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엄청 쫄라서 지금 샘플을 받아왔어요. 예스! 동일하게 코튼 백으로 앞서 보신 두 제품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원단감이에요. 적당히 루즈한 와이드 핏에 예쁘게 곱창 지는 실루엣. 크게 호불호 없이 좋아할 팬츠 실루엣입니다. 무릎 라인 플래시 디테일로 과하지 않게끔 포인트를 줄 수 있는데 요 부분에서 또 다른 소재를 이렇게 사용해줘가지고 아, 요런 포인트 센스 너무 좋잖아. 총 두 가지 컬러 컬러웨이로 출시되는데 아쉽지만 아더 컬러는 아직 샘플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블랙만 급하게 보여드립니다. 팬츠의 디테일이 과하지 않지만 포인트 주기 좋아서 캐주얼한데 힙한 감성으로 코디하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언얼러코드의 사이드 컬러 매칭 팬츠입니다. 코튼 폴리 나일론 혼방으로 약간 바스락거리면서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 적당한 두께감의 팬츠예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인데 막 흘러내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듯한 느낌? 무릎 쪽 다트 디테일로 옆에서 봤을 때 입체적인 실루엣도 표현이 됩니다. 요 팬츠의 포인트는 바로 사이드 배색. 요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도 있어가지고 요 포인트 디테일 때문에 살짝 힙하면서도 영한 느낌. 컬러가 너무 좋잖아. 밑단 사이드 스냅으로 실루엣 조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차콜 단일 컬러로 사이드 배색 디테일 보여주면서 힙하게 코디해주면 아주 맛돌이일 것 같은 팬츠네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코튼에서 좀 벗어나볼게요. 다음은 비어디드 키드의 빅 실루엣 팬츠입니다. 약간 찰랑이는 원단감에 텐셀 레이온 혼방으로 적당히 탄탄하면서 두께감도 적당해서 FW 시즌 입기 좋을 팬츠. 비어디드의 기존 실루엣 팬츠가 몇 번 추천드린 적도 있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실루엣인데 그게 너무 좁아진다, 좀 더 루즈했으면 좋겠다.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빅 실루엣 팬츠예요. 앞으로 투턱 잡아주면서 와이드하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인데 요게 루즈한데 흘러내림이 원단감과 잘 맞아서 흘러내리는 게 예뻐. 허리 뒤쪽 밴딩 디테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기존 실루엣 팬츠를 좋아하셨다면 이 팬츠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루즈한 셔츠와 함께 매칭할 팬츠를 찾으셨다면 이거 추천드리고 니트와 가죽 슈즈 이런 깔끔한 룩 매칭할 때도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Stalkers. 다음은 비긴 202의 니코마 투포켓 팬츠입니다. 나일론 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원단감이 아니고 매트하면서 탄탄한 원단감,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앞쪽으로 툭툭 잡아주면서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예쁘게 곱창지는 기장감도 예쁩니다. 거기에 예쁘게 포켓들이 배치가 되고요. 그 밑으로 절개 디테일, 그리고 저 밑단 쪽 곡선지게 저 디테일 있죠? 요 팬츠를 고른 이유가 바로 저 디테일 때문인데 이게 살짝 끼부리더라고요. 비긴 팬츠는 워낙에나 팬츠가 많은데 요 팬츠 궁금해하실 분들 요거 얘 끼부린다 얘.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세이지 블루 컬러감은 그냥 단순하게 좀 그레이 컬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편하실 거예요. 셔츠 하나만 툭 걸쳐줘도 코디 끝. 차콜 네이비 역시 네이비기가 많이 돌지 않은 묵직한 차콜 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코디하시면 쉽고 예쁘게 코디 가능합니다. Stalkers.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울 카고 포켓 팬츠입니다. 룩북 보면서 이거 꼭 사야지, 이거 추천드려야지 했던 팬츠예요. 폴리와 울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에 찰랑 유연한 원단감입니다. 앞쪽으로 턱을 하나 잡아주면서 원단감과 함께 맞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되게 예뻤고 밑단 쪽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허리 전체 밴딩과 스트링 디테일로 편안한 착용감까지 정말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팬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카고 포켓. 과하지 않게 살짝 입체적으로 포켓이 들어가줘서 좀 심심하지 않을 슬랙스 영입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던 딱 그 느낌이에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체크 셔츠랑 매칭해서 포인트 주는 캐주얼 룩으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이번 시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건 블레이저와 이 카고 슬랙스 입는 거예요. 클래식한 룩에 캐주얼한 포인트까지. Stalkers. 마지막은 마티스터 큐레이터의 더블 포켓 팬츠입니다. 룩북에서 제품을 너무 예쁘게 보고 궁금해서 샘플을 쫄라 받았어요. 폴리 레이온 스파논방으로 스웻 팬츠 느낌의 원단감인데 쫀쫀함과 탄탄함이 느껴졌고 두께감도 적당합니다. 이게 스웻 같은 느낌이지만 후줄근함이 하나도 없어. 룩북처럼 코트, 패딩, 셔츠에 얹어줘도 될 것 같은 전투복 감성의 스웻? 앞쪽에 원턱을 잡아주면서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밑단에 스트링도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 팬츠를 궁금했던 이유는 양쪽으로 들어간 포켓 디테일. 근데 이게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스트링을 조였을 때가 예뻐. 허리도 전체 밴딩 처리로 편안한 착용감이 좋았고 주머니에 지퍼 디테일까지 있어.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요새 스웻에 니트 이런 꾸러기스러운 코디가 편하고 예뻐서 손에 자주 가더라고요. 또는 요새 많이 보이는 체크 셔츠와 매칭해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다. 이것은 스웻이 아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시작으로 가을에 입기 좋을 예쁜 팬츠들 다양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빨리 이제 여름아 제발! 이제 제발 그냥 가. 오늘 추천 제품들 전부 이벤트 진행됩니다. 예쁘게 입어주세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FW 신상 아이템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신나. 그럼 안녕! 근데 아직 여름이야. 더워.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